소피아입니다. 아, 지난 비디오를 찍고 난 후에 좀 일이 있었죠. 저희 집안에 막내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그것도 뭐 하루도 안 지나서 그냥 심장마비로 어떻게 병원에 갔는데 이미 그래서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팔남매이신데 큰 큰아버지가 지금 91살이신데 막내 8번째 작은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지금 다 남아계시고 한 분만 아주 젊었을 때 돌아가시고 지금 7분이 다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것 때문에 아직도 오늘도 일이 있고 계속 일이 있었어요. 비디오 편집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지만 뭐 할 건 해야죠. 그쵸? 저희 한국에서 오신 고모님이 저희 집에 이제 묵고 계셔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 사촌 언니가 형부랑 왔었어요. 우리 형부가 이제 올리비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자전거 탈 줄 아냐고. Do you know how to ride bike? 올리비아가 No, not yet. 그러니까 이제 바이크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가 계속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고1 때 3월 말에 4월 초, 3월 말에 이제 여의도 광장에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는 회사에 들어가시고 엄마는 그 동네에서 한 바퀴 도신다 그러고 차 연수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탔는데 자전거를 괜히 여기서 이렇게 빌리잖아요. 이거도 나보다 좀 큰 거를 빌린 거야. 다리가 이렇게 안 닿는 그런 거를. 한 바퀴를 채 돌기 전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여의도 광장이 약간 이렇게 내리맞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어. 그래서 서서 그러고서는 나는 끼익 서서 내 앞바퀴와 그 사람 뒷바퀴가 딱 닿아가지고 발을 딱 디뎠어야 되는데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자전거랑 그대로. 그랬더니 아스팔트하고 내 발목하고 자전거 의자에서 연결된 그 봉하고 빡 해가지고 발목을 분질었죠. 그래서 내가 유연하면은 내 발목을 보여주겠는데 아 안 올라간다. 발목 보여줘야 돼 이거. 여기 이렇게 쫙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오빠들이랑 부딪혔기 때문에 내가 아 됐다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생이니까 여자애가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일어나 봐야지. 그 사람들이 자전거는 일으켜주고 갔어.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잡고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디디려고 딱 했는데 발이 툭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발목이 부러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루까지 내가 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도와줄 거냐고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에 엄마가 딸 자전거 타러 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거기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 가서 좀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라 했더니 진짜 찾아갖고 왔어요. 그 큰 여의도 광장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 오빠야 하나가 나를 업고서는 걸어가는데 발이 푹 빠지려고 그러는 거지. 걸을 때마다 발이 막 빠져나가. 제일 가까운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바깥쪽에 철판을 대고 나사를 4개를 받고 발목에 그 다음에 안쪽에는 기다란 못을 대각선으로 받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또 빼는 수술을 했어요. 못을 빼는 수술을 겨울에 했었고 제가 딸을 둘 낳았을 때는 굉장히 뼈를 부러뜨리면 사실은 뭐 이렇게 금방 잘 이어지는 그런 뼈일 수도 있지만 일단 후유증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렇게 좀 안 좋은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 옆 사람이 이제 애가 간신히 일어나서 그 부엌 캐비넷을 잡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기 컵이 있었던 거야. 뜨거운 그 커피컵을 땡겨가지고 이 뒤에가 확 다 뒤었다는 거지. 그래서 홀라당 다 벗겨졌대. 그랬더니 우리 애들 봐주는 할머니가 이제 얘기하시면서 누구네 집에서는 빨래 삶아가지고 부엌에서 이제 화장실 가다가 애한테 엎어든 나는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케이 뜨거운 거 가까이 가지마 칼 가까이 가지마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애가 행길 건너편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엄마 그러고 뛰어다가 교통사고로 애를 잃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길은 혼자 건너면 절대로 안 돼 부터 시작해서 내 나름대로 너무 많은 룰을 애들한테 세워줬어요. 그리고 올리비아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큰애가 애슐리가 친정에서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 들어오시니까 아 랄랄랄라 그러고서는 뛰어가다가 이렇게 종이 붙여가지고 미는 대걸레도 아니고 그런 그 걸레 있잖아요. 걸레 이렇게 자루 달린 거. 그걸 지가 갖고 놀고 다니다가 그거에 지가 넘어가서 조각상 밑에 대리석 거기 모서리에 딱 부딪혀서 이게 팍 벌어지면서 피가 촥 나는 거지. 아, 그때 여섯 번을 사실 꿰맸어요. 그래서 애슐리가 여기 위에가 있는데 그게 점점 애가 이제 얼굴이 커지면서 좀 올라가더라고. 그래도 자세히 보면 있는데 그닥 뭐 눈에 띄지는 않아요. 여간 애도 한 번 다쳤고 이제 그러니까 점점 애를 키울 때 뛰지 마. 뭐 무리하지 마. 뭐 자전거 못 타도 살아. 뭐 스키 안 타도 살아. 뭐 특히 여기 왔기 때문에 뭐 맘머스 뭐 빅베어 그런데 안 가도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사실은 쿠킹을 못 해요. 요리를 못 하고 밥을 잘 못 하고 내가 가스불 켜고 뜨거운 거 가는 것도 왜냐면 나도 아직도 D거든. 나는 땡스기빙 한번 할 때마다 오븐에다가 터키 넣고 빼고 그러면서 한 번씩 데워 가지고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안 시켰었어요. 그렇게 애들을 키워왔고 최근에 이제 어떤 엄마가랑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 아, 저희 애는요 요리를 잘해요. 올리비아 친구인데. 그래서 아 그렇군요. 나는 우리 애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거 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할 때는 들어오지도 말으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것만 그러는 거야. 자기는 일부러 이렇게 뜨거운 거를 손에 이렇게 해주면서 이거 이렇게 뜨겁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해줬더니 애가 아주 조심을 해서 좀 어렸을 때부터 자기랑 같이 부엌에서 했다는 거지. 갑자기 나의 그 여태까지 내가 애를 키워왔던 방식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내가 잘못 키웠나 애들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 딸은 요리도 참 좋아하고 걔네 사실 뭐 뭐든지 잘하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애를 키우고 계시나요? 사실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면 되지 엄마의 신념이 곧 정답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키우다 보면 내가 키워진 방식대로 나도 애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아는 뭐 그런 거 안에서 애를 키우는데 가끔 가다가 완전히 반대편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뭘 한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우는 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또 특히나 아들들은 뭐 부러지고 뭐 다치는 거 두려워서 뭐 안 시키고 그럴 순 없잖아요. 웬만하면 애들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참 그게 혹시라도 다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엄마 마음이 다치면 그렇게 힘들더라고. 뭐 같이 있다가라도 그렇게 한순간 애가 다치면 다 자기가 잘못 봐줘서 그런 것 같고 막 위험한 거를 좀 막아서 어렸을 때는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애들이 알면 커지면 인제에서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거를 이론적으로 좀 머리가 알면 몸이 머리를 따르면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몸이 먼저 가잖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못하게 한 거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웃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큰애가 애슐리가 한국에 있을 때 에바주는 할머니가 나 회사 갔다 오니까 이상해요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애를 오늘 지금 벌써 세 번을 씻겼는데 애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선 애를 냄새를 맡아보니까 약간 걸레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이쪽 저쪽을 맡아보니까 여기 코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이렇게 요만한 그 붙이는 솜 같은 거 유치원 갔다가 거기서 이걸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솜이니까 이렇게 색깔 있는 솜 그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그리고 샤워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서 뿌른 거야 이게 솜이. 그래가지고 딱 막혀버렸는데 이미 우리 집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아. 잘 안 보여. 저기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그때가 저녁이었나? 근데 하여튼 갔더니 응급실에서는 못하고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비인후과를 빈 방을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기다란 쪽집게 있어요. 이런 거로는 안 되잖아. 이렇게 꺾여 있는 거 기다란 걸로 해서 빼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참 애가 별짓을 다 한다. 거기다가 왜 그거를 넣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올리비아가 3살 때, 만 3살 때 여기 옆에 있는 ABC Little School이라는 데서 막 전화가 왔어 집에다가.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는 거기다가 플라스틱 구슬을 넣은 거야. 그 구슬이 이거 아찻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주지도 않는 거지.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냅다 애를 잡고서는 병원을 가가지고 그냥 소아과 간 것 같아요. 소아과 가서 그때 거기에 그냥 있는 핀셋으로 하니까 되긴 하더라고. 너무 깊이 안 들어가서. 근데 큰 애는 그러고선 3일인가가 있다가 우리가 알은 거지.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애들 잘 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애들 키울 때 잠깐 한 순간 사이에 코에다가 뭘 집어넣질 않나. 그러니까 아 그래서 뭘 이렇게 좀 위험하고 그런 거는 막 못하게 하고 그냥 막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좀 그렇게 키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시나요? 또는 여러분은 어떻게 크셨나요? 오늘의 그 얘기는 뭐 이런 애 키우면서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